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IS에 의해서 발생한 카불 국제공항 테러로 공항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더 살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로 나갈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점점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단체에서 일하던 현지인들이 총탄을 뚫고 공항에 진입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분들은 없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쓴 다른 박질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한 것은 아프간 주변 국가들이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국경선 근처에 피난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과 터키는 공식적으로는 아프간 난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경에서 난민들이 발견되면 바로 국외로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사람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성경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각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여권도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고 자신들의 신분과 신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소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강한 팔과 크신 손을 붙잡고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각국 정부와 단체들이 이들을 구출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단체와 국가가 남은 시간 동안 신속히 지혜롭게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기도합니다. 현재 공항 폭탄 테러로 카불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프간의 탈레반의 거짓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이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또 난민으로 가 있는 아프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